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가 삶의 큰 테두리 안에서의 우선순위 있겠습니다만, 또그 우선순위 가운데 비록 우선순위가 이것이 먼저는 아니지만 지금 그때에 또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고 난 오랜 세월을 살고 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리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순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목적을 세운 그것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지존자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자녀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널고 있죠. 지금 그 엄마의 우선순위는 빨래를 널는 거겠지만 그 자식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때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겠죠. 반겨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빨래를 널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또 어머니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 그 원칙을 알면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제 2세대들이 남았어요.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오늘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그들이 원하던 꿈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원하던 꿈이었고 자신들이 원하던 꿈이었고 이제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도 주지만 기대도 주지만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해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초보자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주저하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꿈을 실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할례였습니다. 출애굽했고 나왔던 1세대들은 할례가 있었지만 2세대들은 할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군대 대장을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론 내 가족도 소통이 안 되면 때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가족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통하다 보면 그건 가로막고 억울한 게 아니라 소통의 부재고
그 속내를 서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온 오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천군 만마를 얻습니다. 오늘 그 군대 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왔느니라, 이제야 왔느니라. 히브리어로 아타, 영어로는 now, 지금 왔다는 거죠. 지금, 이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원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흥분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기대라는 말에는 부담이라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의식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욕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뭐냐? 이 땅은 내가 내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가져야 할 의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품고 어떤 일들을 트라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가져야 할 의식이 있어요. 내가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왜 주실까?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게 되죠.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적한 것에는 내가 이미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고 이유도 알아요. 그러나 상대가 내게 선물을 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선물을 왜 주지?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선물을 내게 왜 주지? 이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부담이 아니죠. 그 의미를 찾게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먹었던 양식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군인들이 먹는 건빵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의 주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그 다음 날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은 내 욕심으로 내가 꿈을 꿔서 얻을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뭔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하겠죠. 그래, 그분이 내게 왜 주지? 그 앞서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켰죠. 선민의 백성에게 주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에게, 선민의 자녀에게 주는 땅이죠. 너는 분명한 그 의식만을 갖고 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뭐 재물로, 인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의식,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올바른 의식이 없으면 우리 속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땅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선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의 의식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에게 있어서 나와 부모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구할 수 없어. 요청을 못해요. 왜? 부모와 나하고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요청하겠어요? 미안해서 어떻게 요청하겠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분명하면 부모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 올바른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의 양식, 그때그때마다 주는 훈련의 양식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이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그 소산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토착민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위기 앞에 있어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적인 생각이 뭡니까? 상대성으로 바라봐요. 상대가 강하면 우리 백성들 한번 돌아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약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길을 걸어와 있는, 걸어온 선민의 백성에 불과하지, 뭐 저들처럼 전쟁에 익숙한 조직, 군대의 조직처럼 완벽한 세팅을 갖추고 있진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고 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데 수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내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금이 저릴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냐 대적을 위한 거냐 물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속에 방법론과 수많은 고민이 그 속에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먼저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선행 떼어줘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추상적인 글이 아니라 역사서예요. 오늘 그 역사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록들에 큰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하나됨, 관계적 하나됨을 선하시고 후 그들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에게도 선, 모세와 먼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쓰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선, 그와 하나 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 일은 네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찾고 때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도와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은 것의 차이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성도라는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군대 대장 앞에 묻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성도들의 삶은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라는 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앞에 길을 막으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의식을 갖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한편엔 두려웠겠지만 한편으로 어떻을까요? 엄청난 은혜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원한 게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는요, 상대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자신의 지위 부족함의 지위를 나타낼 때 신을 벗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곧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을 벗으라. 내 방법, 내 생각, 이걸 내려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운명 논리에 맞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지휘를 받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컨펌을 맡아가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벗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기를 거부해요.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발에서 신을 벗기보다는 더 많은 신을 신고 교회들이 때론 성도들이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그 속에서 서로 싸우고 얽히면서 복잡해져가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맞을까? 내 하나님이 맞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앞에서 신을 벗는 그분의 통치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이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무거운 짐을 벗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내 방법, 내 생각, 그 신을 딱 벗고 나 보니까 아,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비록 나를 세워서 일하지만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꺼운 신을 신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식이 죽어가고 어쩌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토착민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화하시고자 하셨고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왔느니라, 이제야 왔느니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속에 선민의 백성의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의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복해 갈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당당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인간적인 그런 막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과 같은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수많은 방법론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통치 앞에서 묻고 겸손의 무릎을 꿇고 묻고 그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도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자의 도구가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을 꿀 뿐이지 시도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으면서 지쳐가면서 병들면서 약해지면서 이제는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꿈을 꾸라고 말하면 말합니다. 꿈을 꿔서 뭐 하겠어요? 사치입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지쳤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내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지쳤습니다. 결론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꿈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친히 대장되셔서 우리에게 지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군대 대장을 우리도 만나기를 주여 원합니다. 수많은 부담과 꿈을 꾸지만 그 나약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서지 않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의 성전이요 주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지금은 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